손님이 오기라도 한 거야, 매드? 안 돼, 매드. 숲을 나갈 수 없다는 규칙은 너도 잘 알잖아. 물론 나도 저 밖의 세계가 궁금하긴 하지만 숲 밖의 사람들이 우릴 얼마나 싫어하는지는 너도 잘... 매드, 잠깐만 기다려! 이건... 여길 발견하고 찾아온 거야, 매드? 어디서 갑자기 이런 게 나타났지? 매번 다녔던 길이지만 저런 건 처음 보는데... 저기 들어가 보자고? 좋아, 숲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새로운 모험인가? 재밌겠는걸? 우와, 인형의 숲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다니. 어째서 아무도 나한테 이걸 알려주지 않은 거지? 설마 내가 여길 알게 되면 망쳐놓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치, 다들 너무해. 혹시 너도 나 몰래 여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 매드? 정말 몰랐던 거지? 거짓말이면 팍 못 숨겨지게 만들어버릴 거야? 순수한 호기심으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갈망하는 이어. 새로운 모험을 찾아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요. 당신, 여기가 어딘지는 알고나 들어온 거야? 인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당장 돌아가! 검은 저택에 대한 소문도 못 들어봤어? 역시 재밌는 분이군요. 저는 네메르라고 해요. 안타깝지만 이곳은 당신이 태어나고 평생을 지내온 인형의 숲이 아니에요. 태초에 모든 가능성과 차원들이 모이는 곳, 원더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태초? 가능성? 어려운 소리를 하는데... 잠깐! 인형의 숲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죠? 평소에도 줄곧 인형의 숲을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건 그렇지만... 숲 밖의 사람들은 다들 우릴 무서워하고 싫어한다고 했는걸... 저주와 인형밖에 모르는 기분 나쁜 마녀들이라면서... 그래서 최대한 숲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 물론 겁 없이 숲으로 들어오는 멍청이들에게는 적당히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하지만 말이야. 그렇군요. 만약 어? 숲 밖의 세계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곳이 있어? 물론이에요. 죽은 자의 성을 통해 이곳 마계와 맞닿은 청계와 미드로션, 그리고 그 아래 세계인 아라드라는... 청계? 아라드? 갈래! 나 갈래! 그런 곳이 있다면 가야지! 매드, 해피! 너희도 당연히 같이 갈 거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의지의 씨앗을 깨우는 일이죠. 이건 뭐야? 그건 다른 세계를 여행하기 위한 일종의 티켓이에요. 원더를 통해 다른 세계를 여행하려면 많은 양의 의지가 필요해요. 앞으로 여행하다 보면 당신처럼 이런 의지를 가진 이들을 만날 수 있을 테죠. 그렇다면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빼앗으면 그만이잖아. 좋은 장난감은 나누기 힘든 법이니까. 이제 슬슬 가야 할 시간이에요. 부디 당신의 아이 같은 의지가 끝까지 꺾이지 않길.